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경제 유튜버 유산함입니다. 잠시 마이크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로는 세 가지 정도가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장 데이터가 예상치보다 잘 나와서 내일의 연준의 결정에 매파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여주었기 때문이고, 일단 두 번째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재미난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긴축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 연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하락세 가속화를 붙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시장에는 저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해석이 되었는데, 위에 두 이야기 때문에 특히 내일 있을 FOMC에 대한 영향으로 생각보다 장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미 일부에서 다뤄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히 한번 정리하고 갈 텐데, 오늘 이제 백악관의 경제 어드바이저인 이제 번스타인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바이든이 연준의 피봇을 지지한다고, 맨 처음에는 연준의 피봇을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2시경에는 이런 발표가 나와서 시장이 이거 괜찮은가라고 살짝 고개를 들었다가, 30분 정도가 지나서 아, 바이든이 피봇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연준이 이번에 긴축으로 피봇한 것을 지지한다라고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수정을 한 것으로 보여서 그 이후에 조금 더 하락세를 유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세 번째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미난 건 오늘 ISM 제조업 관련해서 고용 관련한 지표는 예상치보다 안 좋은 지표가 나왔어요. 또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제조업 관련한 지표에서 새로운 주문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생산량은 밀린 주문량을 처리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산량이 늘어나자 밀린 주문량 자체는 백로그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공급망 혹은 배달 관련해서는 속도가 빠르게 나아지고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주문량을 줄이면서 손님들의 재고량은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다만 이제 강달러로 가면서 ISM 제조업 지수에서 재미난 지표들도 같이 나왔는데, 이제 원자재 관련한 재고는 원자재가 싼 가격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재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났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물품들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재미나게 볼 만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 좋게 볼 만한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새로운 오더가 줄고 공급망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아지고 있다고 볼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오더가 준다는 거는 경기 침체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제조업 지수 자체는 50.1로 2020년 5월 이후로 최저치로 내려가면서 경기 침체 우려 자체는 없앨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관해서 많은 섹터들이 여러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자, 컴퓨터 전자제품 섹터에서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평평해지고 있다, 플랫해지고 있다, 시장에 많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고, 화학 제품 관련한 제조업에서는 손님들이 계속해서 오더를 취소하면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운송 장비 관련해서는 노동과 공급망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 다만 주문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고 코멘트를 했고요. 음식, 담배, 음료 섹터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많은 손님들이 주문을 줄이고 있다, 특히 전쟁이 여러 불확실성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계 부품 관련해서는 손님들의 버젯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판매량 관련해서 커다란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가공된 금속 섹터에서는 손님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생산은 줄이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우리의 앞에 굉장히 강력한 역풍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해서 표현을 했고요. 플라스틱 제조업 관련한 섹터에서는 리드 타임이 줄어들면서 플라스틱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코멘트했는데,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늘어났는데, 간단하게 다시 종합해 본다면 대략적으로 제조업 관련한 섹터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 공급망이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되고 있고 노동 공급이 안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상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굉장히 재미난 것 같아요. 두 가지 지표가 약간 상반된 결과를 내놨는데 제조업 관련한 고용 지표는 안 좋게 나오기도 했고 제조업 지수 자체는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수요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재미난 건 새로운 직장 창출 지표는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늘어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결국 내일 있을 FOMC가 아마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향방을 결정을 할 텐데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는 것도 싫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 지금 당장 노동이 너무나 좋은 것에 관해서도 사실상 반응을 하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연준이 너무 낮은 금리로 피봇을 했다가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자산 가치의 상승이 다시 돌아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세 가지 여러 가지의 과제들 가운데서 연준이 제대로 된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반대되는 혼란스러운 장이 나오면서 특히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언급하시긴 했지만 요즘에 좀 재미난 트위트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연준이 12월에 천천히 갈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작스럽게 엊그제 정확히는 일요일 날 트윗을 하면서 아 연준이 고금리로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덧붙인 게 12월 달에 좀 천천히 올리고 1월 달에 천천히 올리겠지만 높은 금리로 천천히 꾸준히 올린다면 조금씩 올린다면 사실상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으면서 전체적으로 연준이 매파적으로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조금씩 돌려서 표현한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내일 있을 경제 지표가 하나가 더 있는데 내일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옵니다. 결국 비농업 고용 지수와 제조업 지수 자체가 아무래도 내일 연준의 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아침 미동부 기준으로 아침 8시에 있을 비농업 고용 지수 자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준이 중요한 거는 과연 내일 75BP냐 50BP냐 그런 게 아니라 연준의 어조가 아마 파월의 어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정보로 보여요. 결국 내일은 아마 75BP로 올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 안에서 만약에 연준이 조금이라도 피봇을 하려는 혹은 조금 더 덜 매파적으로 가려는 어조를 보여준다면 아마 내일 증시시장에는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FOMC에 관한 의견, 내일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까? 내일 파월이 과연 피봇에 대한 어조로 변경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한 답변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코멘트와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경제 유튜버 유사남이었고요. 내일 있을 FOMC에 관한 의견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팅창과 코멘트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